자기는 수고해 꼭 만들었어요. 그리고 스케치에서 그림도 그렸어요. 책 이런 거 구매할 수 있는 것 외에도 이렇게 아이가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페이스 페인팅도 할 수 있어서 아이한테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북토피아 너무 성황리에 많은 사람들이 오시고 있고요. 책 사시는 분들도 많고 책과 함께 많이 노는 도시 그런 목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응원합니다. 계절이 흘러가는 것을 느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 한 권씩 들고 근처 벤치에 앉아서 읽고 하는 그런 경험들, 그것이 이런 좋은 공간에서 가능하다는 게 책 만드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반갑고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목포에 있는 헌책방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독립서점들도 오늘 같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. 그 서점들이 서로 또 교류하는 계기도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책방을 응원합니다. 학생 신분에 너무 비싸서 책을 사지 못했습니다. 대학로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 헌책방에서 그 제가 사고 싶었으나 사지 못했던 애쉬어 화집을 거기서 발견을 했어요. 이 목포 북페어에도 그런 책이 많이 오고 또 저 같은 그런 행운아들, 행운을 가진 많은 분들이 누렸으면 좋겠네요. 많은 다른 책방들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또 목포 시민들하고도 만날 수도 있었는데요. 뭐 새 책뿐만이 아니라 집에 있는 또 헌책들이 이런 곳에 나와가지고 같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목포가 시민들과 더불어서 문화와 문학의 도시로 더불어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 이런 행사들이 목포에도 앞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많이 되어서 이제 내년에도 또 이런 행사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.